여기에는요, 그 먹거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먹거리가 약간 그 우리 명동 가면은 막 5만 가지 음식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 아이 아저씨 치도 풍도치락 사가지고. 아 치도 샀다. 저희도 한번 우리 사볼까요, 치도부? 저희도 한번 우리 사볼까요, 치도부? 저희도 한번 우리 사볼까요, 치도부? 홍정우의 몇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치도부랑. 치도. 야. 치도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아우, 앞서. 남자라면 치도부. 그게 바로 남자의 길. 치도 회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따라왔니? 오, 피플 테리어. 갑옷이다. 엄청 귀엽다. 넌 얼마나 괴롭겠네, 지금. 냄새도 잘 맡았다면서. 와, 너 너무했다. 살 좀 빼라 이놈아. 네, 아, 귀엽다. 조심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오우, 쟤는 너무 쪘다. 못 봤네. 본격적으로 그 치즈부 냄새가 코를 덧지르기 시작했어. 어우, 지금 이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근데 유독 저기 줄 서 있는 집이 있어요. 여기 와, 사람 되게 많은데? 강한 냄새를 따라가 보니 손님으로 가득 찬 치즈부 집이 보였습니다. 어우, 냄새. 근데 또 막상 먹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떨어지네, 이거. 근데 음식이라는 게 냄새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 한국에 왜 청국장이나 홍어나 이런 거는 냄새만 맡았을 때는 오, 이거 좀 그렇다. 근데 먹으면 네. 어, 맛있다. 장사 잘 된다, 이제. 맛집이긴 한가 봐요. 맛집이야. 수고해, 쟤. 谢谢. 샤오싱 명물인 치두부. 노신의 소설에서도 등장한 음식이라는데요. 어, 나왔습니다. 아, 먹고 싶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의 치두부가 나왔습니다. 와. 소금에 절인 두부를 발효시켜 기름에 바싹 튀긴 후 양념장을 얹어서 먹습니다. 강한 냄새에 겁먹은 세 사람. 시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시. 이거는 너무 생각 깊게 하지 말고 네. 한 입에 원샷. 남자라면 도전한다. 그게 바로 치두부의 길. 너무 맛있어. 나는 맛있는데? 어, 이렇게 맛있는 거는 진짜 아우들한테 넘겨주고 싶어. 맛있어. 아우들한테 넘겨주고 싶어. 맛있어. 감독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카메라 감독의 길. 나쁘지 않죠? 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우리 메인 PD님 어디 계세요? 이리 와요. 우리 잘생긴 감독님 어디 가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막히지 마. 괜찮아요. 잠깐 드셔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가츠. 치두부로 대동단결 하는 분위기인데요? 아, 괜찮은데 뭐. 겉피는 쫀득쫀득하고 식감은 그냥 안에는 그냥 두부야. 단지 냄새를 이제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그런 게 이제 그 관건인데 먹을 만한데? 셰프님 어떠셨어요? 블루치즈랑 청국장이랑
블렌더에 넣어 갈았어요. 그리고 달걀 흰자로 머랭을 쳤어요. 버무려가지고 튀긴 느낌이야. 어, 저기요. 네. 내 양말 삼켰니? 내 양말 삼켰니?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양말 삼켰어. 너 내 양말 어디? 확실히 뭔가 꼬랑꼬랑한 맛은 나긴 해요. 어머, 하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도 역시 꼬랑꼬랑한 냄새가 나잖아요. 한국인이 너무나 익숙한 맛이고 튀기니까 그 맛이 배가 됐고 이거 한 세 번 정도만 먹으면 중독이다. 중독돼. 앞으로 계속 이거 찾아 먹게 될 것 같아. 맞아요. 짠. 양념 많이 묻은 거 먹어. 잡은 거 봐, 이 사람. 예리하다.